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청주 남중 인근 백로 때 지난해 간벌 이후에 서원대로 옮겨갔습니다. 악취와 소음으로 천덕꾸러기가 된 백로대와의 공존. 쉽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서원대 기숙사. 번식기를 맞은 백로 무리가 소나무 숲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숲속에는 백로 사체가 널려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배설물. 여기에 수백 마리가 쏟아내는 울음소리는 소음에 가깝습니다. 심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다가도 이제 너무 크게 우니까 깨고 이럴 정도까지 이제 완전 크게 울면. 인근 주민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소음과 악취로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차량은 백로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일쑤입니다.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후두덕거리는 소리, 소음, 또 뭐 차에 가면 똥 싸놓지 한두 마리이지 이게. 지난 3월 서원대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백로떼는 지금 8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백로 서식지였던 청주남중 주변 소나무 100여 그루를 베어내자 백로들이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번에도 벌목과 가지치기로 백로들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간벌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청주 시내에 소나무 있는 데는 전부 간벌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백로가 가진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도심 속에서 사람과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